김쌤입니다. 이번에는 점화 코일입니다. 요번에 영상을 저는 영상 이거 잘 할 줄 몰라서 그냥 정말 초보적인 수준만 하거든요. 인트로하고 영상하고 좀 잡다한 거 좀 자르고 그 다음에 뭐 끝 이렇게 이제 끝내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카센터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전 거는 다 촬영을 해놨는데 편집 다시 제가 녹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짬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전에 벌써 작업했던 것들은 뒤로 가야 되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점화 코 플러그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 점화 코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제 유튜브를 찾아주시는 분이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 댓글도 달리고 맞춤법이 안 맞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어 나름 재미있습니다. 이번에 그 점화 코일을 추가로 더 사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할 작업은 그 BMW 미니 쿠퍼 R56이라 해서 2012년형인데 한 6만 정도를 가고 나니까 점화 쪽 계열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떴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점화 플러그는 그닥 문제가 안 되는데 점화 코일의 문제의 심각성이 나왔고 사기통에 1, 2, 3, 4번이 다 이제 오류 메시지가 한 번씩 떴 적이 있고요. 4번, 2번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떴었고 요 근래에는 이제 일명 찐빠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시동 걸면 부드득 부드득 하는 그런 느낌도 나서 급하게 명절이 되기 전에 점화 코일을 주문을 했고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점화 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박식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구조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지 그걸 가지고 뭐 나를 너무 제대로 알고 해라는 둥 그러지 마세요. 잘 몰라요. 네? 나는 잘 몰라요. 그냥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지 박사했으면 제가 뭐 카센터 하고 있고 뭐 공부 전문가지 그냥 취미생활이잖아요. 너무 뭐라 하진 마세요. 보통 제가 이제 빈티지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소리 나니까 옆으로 좀 치우고요. 빈티지 차를 좋아하는데 빈티지 차나 이제 옛날 방식 차들은 그 점화 코일이 따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돼 있다고 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점화 코일을 생성을 해서 이제 분배를 해 그 점화 플러그 이제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뭐 만 볼트니 어떤 저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저기 여기 안에는 이제 코일들이 감겨 있어서 12V 전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고전압으로 다시 이제 저기 전기 신호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옛날 거는 진짜 수명 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독립식으로 이제 각자 개인으로 이제 점화 계통을 통일 이제 더 완벽하게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 뭐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이 지금 수입품이라고 이게 한 거의 6만 원 돈 해요. 한 개 센터 가면 더 비싸겠지만 뭐 안 가봤어요. 뭐 센터 가면 더 쌀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차들은 결국은 연비 좋아서 기름값은 적게 쓰는 건 좋은데요. 부가적으로 고칠 때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는 거고 구형은 이 부분은 고장이 안 나는데 덩달아 같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A, B가 따로따로 있는 구형 모델이었으면 A만 고장나면 갈면 되는데 요즘 신형들은 A, B를 안에 싹 넣어놨어요. 그래서 A가 고장났는데 B도 C로 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단적으로 이 점막 호일도 좀 그래요.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요거는 이제 전기 들어와서 이제 만 볼트, 10만 볼트 말고 만 볼트 정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영상은 조금 이따가도 요거 장착하는 영상 같이 첨부해서 마감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보통 점화 플러그가 이렇게 그 나선식으로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점화 플러그 용이 툴은 조금 틀려요. 우선 이 안쪽에 고무 파킹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로 딱 잡아주게끔 돼 있어요.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까 이게 안 끌려 올라와야 되는데 끌려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쪽에 이제 고무로 된그 패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는 라인이 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 두께가 좀더 얇은 모델을 쓰기도 해요. 뭐 아닌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말고요. 뭐제 포스팅 가지고 뭐라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보통 들어가면 돌려서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니까 여기 고무 패킹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좀더 얇은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게 미니 쿠퍼가 모양이 완전히 틀리다고 해서 아예 이런 쪽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센터카를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시다시피 이디륨인지 백금인지 하는 게 여기 요 점화 코일 있는 데가 이디륨인지 백금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핀안 나올 거예요 아마. 요 핀이 여기서 점화 플러그가 전기가 팍 생겨서 디스톤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사기잖아요, 돌멩이. 그러다 보니까 쪼으면, 직접 하다가 이걸 쪼으면 좀 빡빡하게 쪼으시고 딱 쪼는 순간 여기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 부러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헤드 쪽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 그 휴대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의 토크 렌치까지 되는 걸 세트로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토크 렌치 있는 버전으로 사셔서 적당량의 토크를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한이 정도 사이즈 되는 보트 널트는 이상하게 안전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쪼그다 보면 부러뜨려요. 그냥 머리가 똑하고 부러져요. 그 정도로 좀 힘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요거는 제가 센터 가서 토크 값을 주고 또는 이제 센터의 전문가가 적당한 힘을 주고 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영상이 아니죠. 이제 추가 영상에서는 요거 이제 실외에서 바깥에 이제 카센터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추가해서 영상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점화 코일 장착을 해볼 겁니다. 점화 코일 장착요. 그리고 네, 지금 이런 아침 시간은 아니고 그냥 아직은 오전입니다. 아직은 오전이고 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냉간시죠. 냉간시. 지금 시동을 밤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점화 코일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보통 시동을 켜면 냉간 엔진이 냉간 상태니까 약간 RPM이 오르면서 일정 시간 되면 안정화가 되는 느낌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스톤에 고루게 전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찐빠, 엇박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이패스와 함께 자. 느껴지시죠? 지금 엇박자 뛰는 건 엔진 고음도 굉장히 커지고요. 이런 엇박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신 것처럼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엇박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화 코일은 점화 코일을 이제 갈아볼 거예요. 커버를 빼고요. 보통 제가 그 이거 소개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형 차들이라 뭐 요즘 차들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화 코일이 따로 있고 점화 그 선만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인데 요즘은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화 코일에 있는 뭐 1차 코일, 2차 코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량률이 더 높아지면 두 개를 다 갈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틀리네? 모양은 똑같은데요. 여기는 쇠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틀린 모양이네. 여긴 플라스틱, 여기는 쇳덩어리. 뭐 나머지는 다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거 갈고 있습니다. 지금 장착하고 있는 차는 4기통이기 때문에 4개만 장착하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점화 코일을 갈았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요 핀이 이제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 사이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 핀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핀으로 여기 여기를 고정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동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패스.